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오는 거 구경 중. 원래 눈 올 때 강아지들 신나하는 거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왜 나는 이런 멋진 눈 내리는 걸 봐도 씨앗 호떡이나 막 그런 호빵 같은 게 생각날까? 아니면 떡볶이에 오뎅. 아, 전 눈 올 때는 그 미스터2의 하얀 겨울인가? 그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그대 멀게 느낀 걸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모두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대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아주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이제 그만. 어, 고음인데. 잘 들었습니다. 너무 또 열심히 하시는 거 조금. 아, 저기 나를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도 나 서럴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쓰레기나 버리러 가. 아, 이 춤은 고기 먹을 때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정말 신났을 때만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도 늘 고기 앞이더라고요. 연말엔 이런 해리포터 같은 연말 느낌 나는 영화 보면서 쭉 눕는 게 진리죠. 저는 이렇게 영어 이름 많이 나오는 거는 꼭 이런 영화로 봐요. 책으로 읽으면 이름 헷갈려서 못 읽어요. 그래서 다 영화로 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와, 호그와트 밥상 잘 나온다. 입학하고 싶네요. 조금 일찍 퇴근하고 장 보러 갔어요. 배 매니저 맛있는 거 해주려고요. 저도 먹고요. 다들 외식을 못하니까 마트에 장 보러 오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고기도 겨우 샀어. 어우, 힘들었어요. 해피 크리스마스. 이건 뭐니? 해피 크리스마스. 오늘 다 먹을 거. 보지 말라며 지금. 오빠 보면 안 돼. 아, 거기에 굉장한 게 들어있거든. 그럼 나는 이걸 짐을 놓고 바로 씻어? 오케이. 해피 크리스마스. 진짜 이쁘다. 아, 요새 이게 아주 생각보다 싸져가지고 아주 행복해. 오빠! 메리 크리스마스! 식사하세요! 자, 이제 눈을 떠주세요! 우와! 라스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는 와인을 막걸리처럼 마셔요. 이런 식으로, 멋지게. 이건 모스카토. 하나도 안 써. 아, 저는 드라이한 거 좋아하는데 이 아저씨는 좀 달콤한 거. 오빠. 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좋다. 이거 랍스터 스테이크 먹어볼게요. 1인용 아님. 여러분 진짜 이 소금
진짜 추천.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 맛있어. 좀 입자가 굵어요. 굵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우예요. 스테이크인데 그냥 한우 구이처럼. 크게. 크리스마스에는 소야. 역시 고기를 먹으니까 또 춤이 신나게 나온다. 그렇구만. 먹으면서 운동할게요. 아, 저희 내일 배매니저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사주려고요. 와우. 비싼 거. 제가 아이패드 포기하고 사주려고요. 진짜? 왜냐면 배매니저가 이런 생필품, 눈물 나네. 생필품 외에 자기가 뭐 취미로 사고 싶다고 물건을 산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요청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내일 확인하세요. 오빠, 응? 그러면 나는 선물 뭐야? 선물? 내가 당연히 준비했지. 뭔데? 케이크. 장난치지 마. 똑바로 말해. 쪼비 케이크 좋아하잖아. 그건 기본값이고. 똑바로 말해. 케이크. 표정이 왜 그래? 내 선물 뭔데? 케이크. 장난치지 마. 진짜야. CAKE 케이크. 케이크는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진짜라고. 아, 진짜라고? 어. 진심? 그럼 나도 그냥 내일 일단 아이 쇼핑 먼저 해보자. 왜? 아니야. 그냥. 왜 말이 바뀌어? 아니, 부부 사이에도 기브 앤 테이크지, 안 그래? 내가 그동안 많이 기부했잖아. 어, 이번에 처음 테이크인데. 아, 그런가? 이번 처음 테이크인가? 어. 알겠어. 그럼 내일은 기부만 해. 그래. 내일 큰 돈 써. 아깝진 않아요. 전혀. 아까운 것 같은데? 전혀. 아깝진 않아. 전혀. 우리 오빠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게 부부인가 봐요. 진짜 오빠 행복했으면 좋겠어. 요새 많이 힘들거든요. 코로나도 그렇고 좀 회사가 어려워요. 감동적이야. 여러분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 많을 텐데 남들 같지가 않아.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이제 랍스터 먹어볼게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돌려야 돼. 그래, 내가 까볼게. 나 또 이런 새우 잘 까잖아. 일어나야 돼, 이런 거. 어, 이 소리 너무 좋아! 뭐 새우랑 똑같지 않을까? 달라. 이렇게 부셔야 되네, 이렇게 해서. 부셔서 얘를 껍질을. 여러분, 통통한 거 보이시죠? 옛날에는 이 랍스터가 되게 바닷가에 바퀴벌레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죄수들한테 이걸 먹였대, 미국에서. 아, 그래? 러시아인지 미국인지. 죄수들 너무 부러워. 깜빡 간다. 이게 주식이었대요. 너무 부럽죠. 오빠 이거 봐. 이거 하나 줄게. 이거 이걸로 해. 우와. 자, 일로 와. 이거 봐, 오빠. 우와. 감사합니다. 나한테 감사해 줄 왜 곧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한 입에 왕 먹어버려. 그래야 맛있겠다. 와, 미쳤다. 거의 손바닥만 해. 이거를 제가 한 입에 먹을게요. 일단 버터를 조금 묻혀. 그걸 한 입에 먹는다고? 어. 그래? 여러 번 나눠서 먹어서 그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맛있구나. 진짜 맛있어. 오빠, 쿵쿵 따짐 보여줘봐. 오빠 원래 꿈이 뮤지션이었던 거야? 어? 아닌데. 아,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대충 해. 안 사준다.
쌤. 지금 어디 가시나요? 우리 초미가 저 선물 사준다고 해서 어디 가고 있어요. 쿠쿠따, 쿠쿠따. 그게 뭐죠? 선물의 힌트. 아, 선물의 힌트예요? 어. 쿠쿠따, 쿠쿠따요? 네. 쟁반인가요? 크리스마스지만 별다르게 꾸미진 않았어요. 아시죠? 우리 부부들은 별로 그냥 대충 보낸다는 거. 연애할 때나 뭐 꾸미지. 그쵸, 오빠? 그리고 그냥 오늘도 쭉 늦잠이나 자다가 지금 선물 사러 가는 거예요. 사실 이분 날이 더 재밌지. 당일날은 조금 아쉬워. 아니, 그리고 오늘 뭐 춥지도 않고 눈도 안 오고 뭐 밖에 사람도 없고 전혀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다, 그치?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 선물 안 사줘도 되나? 크리스마스 같지도 않은데 왜 선물을 사줘야 돼? 선물을 사주면 이제 크리스마스 같을 거야. 그런가? 네. 알겠어. 그럼 한번 가볼게요. 네. 닮았어? 닮았다. 이거 그럼 데려가? 아니. 와. 응? Merry Christmas. 이거 앞치마 한 개 사줄 수 있어? 이거? 응. 앞치마? 안 맞으려나? 사실 앞치마 많잖아. 네. 배매니저가 고른 선물은 바로 전자드럼이랍니다. 뭐든지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를 쫙 풀길 바래, 배매니저. 실력이 안 좋으면 안 사줘.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저물어 가는구나. 저녁을 먹으러 가는 중. 잔치 열렸어. 버섯 잔치. 여기 수만 맛집이에요. 고향 시민들 이쪽 많이 왔어요. 진짜 맛있어요. 안녕. 양이가 있네. 귀여워. 네. 맛있어. 여기 저희 단골집입니다.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뽑아요. 버섯전. 요게 그냥 기본 반찬이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깍두기. 엄마가 해서 먹었어. 그리고 이 꽈리 고추가 진짜 겁나 맛있어. 어제 고기 많이 먹어서 느끼한 소스 싹 내려요. 그다음에 낙지. 오랜만에 한식 잘 먹고 나왔어요. 저 멋진 모자 샀어요. 요거 쓰고 한번 선물 포장해 볼게요. 여러분, 선물 지금 포장 중. 배매니저를 불러볼게요. 배매니저. 네? 도와주셔야지. 만들어 볼게요. 오빠. 어? 오빠는 박스 포장. 지금 공장 갔다, 그치? 난 공장장. 찰리의 공장장. 초콜릿 공장 공장장 알지? 찰리도 오빠 이 모자 썼잖아. 찰리 모자도 비슷하지? 응, 나 지금 공장장이야. 자, 귀때기 세트부터 포장할게요. 야, 이 안전 포장까지.
요즘 배매니저도 저를 도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박스 박사 같아요. 오, 굿 굿. 박스 다 완성입니다. 세 개, 저탄고지, 여기 귀때기 세 개. 오빠 이제 저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뻗쳤네. 저도 크리스마스 너무 잘 보냈고 올해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선물 빨리 발송하도록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연말 마무리 잘하세요 여러분.